1848년 2월 런던에서 출판된 공산당 선언은 2세기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고 널리 읽혀진 문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언문은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 유령이다. 라는 마치 잠에서 확 깨어나게 만드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첫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는 쇠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승리할 세상이 있다.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말로 마지막 문장을 맺습니다. 1848년에 그렇다면 공산당 선언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1848년 공산당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전문을 다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번역본이 여러 개가 인터넷에서 쉽게 전문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848년의 공산당 선언의 핵심 내용을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주 엑기스를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은 서두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둘째,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 네 번째가 각종 반정부 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 이렇게 넷으로 나눕니다. 제1장,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본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자본주의의 모순과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문제로 인해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자본주의가 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룬 것을 예찬하면서도 그것의 분배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이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후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의 제1장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동업조합의 장인과 직인, 요컨대 서로 영원한 적대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이 투쟁은 항상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났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기와 기계가 공업 생산의 혁명을 일으켰다. 매뉴팩처의 자리를 현대적인 대공업이 차지하고 공업에 종사하는 중간 계급의 자리를 공업에 종사하는 백만 장자들, 대공업 군대의 우두머리들, 현대 부르주아들이 차지했다. 대공업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준비되고 있던 세계시장을 만들어냈다. 세계시장은 상업, 해운과 육상, 교통의 거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발전이 이번에는 거꾸로 공업의 확장에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들을 직접 착취하는 부르주아 개개인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회 생산수단 자체도 공격한다. 사회는 더 이상 부르주아의 지배 밑에서 살아갈 수 없다. 즉 부르주아의 존립은 더 이상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 부르주아의 멸망과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는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에서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그렇다면 착취당하는 계급,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와의 상관성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둘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주도하는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전제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전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대립하는 특별한 당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목적은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 당들의 당면 목적과 같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그 사회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인지 열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 금지, 누진세, 상속 폐지,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 몰수, 국립은행을 통한 국가자본과 배타적인 독점권 보장, 국가적 운송수단, 국영공장 확대, 동일한 노동 의무, 노동 격차 해결, 아동의 사회 무상교육, 아동노동 금지 등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주도의 공산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헌에서는 기독교 사회주의, 봉건적 사회주의,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사변적 사회주의를 열거하면서 이들 사회주의는 사이비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는 무소유 사상을 강조하고 그리고 봉건적 사회주의는 귀족들이 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부르주아적 사회주의는 사회문제 개량을 통해서 자본주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향하고 그리고 유럽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에 현실을 무시한 이들 모두가 바로 사변적 사회주의이들이고 이들은 바로 사이비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4장 각종 반정부당들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에서는 각국 공산당들의 기본적인 혁명 전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현존하는 사회정치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운동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끝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나라, 민주주의 정당의 단결과 협력을 위해서 어디서나 애쓴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받을 일로 여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룰 것이라고는 스샷을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호로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끝맺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1848년 공산주의 선언의 영향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유럽에서 혁명이 임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를 종교화하는 이들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1848년 공산주의 선언 팜플렛은
2월 22일 프랑스에서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야당 단체들이 개최하는 정치 집회를 금지하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런던에서 출판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폭동은 대중반란으로 이어졌고 2월 24일 루이 필립 왕은 강제로 퇴위를 당했습니다. 공산혁명은 유럽대로 전역의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마르크스는 지방정부의 초청으로 파리에 있었는데 벨기에 정부는 혁명의 물결이 곧 벨기에를 휩쓸 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르크스는 라인란트로 가서 무장반란을 선동을 합니다. 유럽의 부르주아가 1848년 혁명을 분쇄하자 마르크스는 살기 위해서 런던으로 가서 엥겔스와 함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조직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며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864년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의 창립을 지원했고 1867년에는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기념비적인 자본론의 첫 번째 책을 출판합니다. 1883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공산주의는 유럽에서 주목할 만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